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순항하면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 만큼 오늘은 또 차분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회복력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 내내 잘 올라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네. 역시 개별 장세입니다. 지수는 네. 오르지만 분명히 소외된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건 소외된 게 아니니까 좀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시장 순환대로 또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좀 오히려 제가 한번 하단에서 1차 매수 자리다 삼성전자하고 뭐 네. 7만 2천 원대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 7만 2천 원대 왔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는 그 자리 때를 1차 매수 자리로 보고 그 현금성 있는 거를 한번 들어가고 내려가면 또 2차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좋은 장세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단기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내려온 걸 두려워하지 않고 현금성 있는 걸 투입하고 기존의 종목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재료적인 부분들은 시장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내려오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의 변화는 크지 않으니까요. 그 산업은 지속성이 좋습니다. 성장성이 우리 국내에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변동성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내려온다라면은 역시 그 다음 자리에 또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지금의 내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그 외적인 부품, IT 부품 쪽이라든지 그 외적인 그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수만 봐도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치가 조금 덜, 회복세가 좀 덜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이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조금 깊게 줬었기 때문에 먼저 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세, 지수적으로는 회복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신고가를 가기 직전 모입에 초입에 있다는 거는 역시 코스피 쪽의 대형주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흐름을 유지해준다면 코스닥 그 밑에 있는 연결된 기업들은 지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시세적으로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최근에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변동성은 이 기업들의 요소가 아닌 그 외적인 요소에서 온다라고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내려올 때는 기회가 될 거고 이런 단기적인 지금은 굉장히 짧은 시세적인 부분의 이익을 챙겨갈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깊게 내려올 때는 다시 또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은 파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본다라면 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산업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전 자동차 쪽으로 많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분명히 호흡적으로 봤을 때 2023년 이내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수소에 대한 부분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왔죠. 제가 수소에 대한 관련성을 조금 좀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수소가 좀 올라와 있고 한 번의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 시세 나올 때 이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쪽은 분명히 이익이 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다음에 좀 관심 가져줄 거는 2차 전지 장비 쪽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쪽에 대한 흐름 좀 잘 챙겨보시면은 안 오른 종목입니다. 장비 쪽 소재 쪽은 많이 올랐지만 장비 쪽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비 쪽의 이익이 구조가 조금 좋게 나타나고 하반기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2차전지 장비 쪽을 좀 체크해보면은 분명히 좋은 요소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작은 기업이지만 분명히 더 좋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좀 살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외부 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뭐 우리 산업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또 담고 오르면 파는 전략을 실행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전략을 이어가시면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IT 부품, 제약, 바이오주, 자동차 쪽 계속해서 좋다 설명을 해드렸고 2차 전지는 워낙에 소재가 많이 올랐는데 장비 쪽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LG화학. 네. 75만 5천 원에 10%입니다. 네, 75만 5천 원에 10%. LG화학이 지금 뭐 리콜 발생 이슈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네. 근데 LG화학도 이제 워낙에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LG화학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매도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뉴스 기사 하나 나왔잖아요. 네.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하는지를 조금 해석해 보면 조금 기대는 되지만 지금은 좀 관망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LG화학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LG화학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는데 이제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이전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일단은 위쪽에 올랐을 때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떨어졌다라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내려왔는데 사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3일 전에 샀습니다. 3일 전에요? 근데 좀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성은 뭐냐라고 하면 떨어지면은 반드시 시간적인 조정이 반드시 같이 와요. 우리가 가격이 올라도 위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차익 실현이 되고 한참 뒤에 떨어지거나 더 올라가고 하잖아요. 횡보라는 게 있어요. 시간적인.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적인 걸 기다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많은 투자들이 LG화학에 실망을 하고 안 좋게 지금 시장이 좀 LG화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인식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장성에 대한 관심이 안 좋다라는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수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매도 쪽으로 보는 쪽이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이 아니라 관망하고 지켜보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켜보는 것도 투자예요. LG화학이 조금 더 매력 있는 시간대와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미 매수가 됐고 내려갔는데 LG화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적인 일부가 문제가 보이는데 그게 좀 금액적으로 커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화재가 문제가 되면 계속 회사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겠지만 분명히 개선이 생길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GM하고 관계는 문제가 없다. 계속 가겠다. 국내 현대도 그렇고요. 그 관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안전성을 선택한다? LG화학 그게 아니고요. 애플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안전성을. 거리는 짧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안전성을 선택한 건데 그 부분에 LG화학이 선택한다는 건 애플이 국내 와서 LG하고 어느 정도 A가 되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다른 안전성 좋은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향후에 애플과의 거래가 연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을 먼저 알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LG화학 포지션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했던 포지션을 조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가격적인 건 지금 접근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 그게 지금 이 LG화학 그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사되기 이전에 이 현재 흐름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반등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길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빨리 올라올 경우에는 좀 짧게 끊으셔야 되고요. 80만 원 초반대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좀 길게 이어진다라면 저는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60만 원 초반대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가격대 온다라면 시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더 내려가지 않더라도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11월 달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의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LG의 기사를 봤었을 때는 분명히 애플과의 관계, 애플도 지금부터 2025년에 차를 어떻게든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현재가 두고 만약에 빠른 반등으로 80만 원 초반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80만 원 초반대, 8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여보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5% 31,500원요. 네, 31,500원에 30%, 35%. 예,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뭐 한 2만 5천원, 8천원 부근에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멘토님. 네. 그 방역 수칙도 조금 완화가 됐고 네.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일단 괜찮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단가를 낮춰놓긴 하셨는데 최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건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좀 길게 봐야 되죠. 근데 그치. 가격도 이미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항공의 주가가 안 빠진 이유는 그 대한항공 안에 그룹 내 자체 네. 한진그룹 자체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 반등 한번 주면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조금 그 괜찮으니까 홀딩 하셨다가요. 그 조금 시세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보다도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일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도 가는 부분도 있고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 해외로 나가든 국내 여행이나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또 그룹 내부에 대한 또 내용도 있고요. 뭐 다행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화물로 많이 바꿔서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상단 쪽에서 한번 변동성이 있을 때 단기로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이걸 쭉 내려갔다가 2만 몇 천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네. 이걸, 이 3만 1,500원 정도 오면 일부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나 싶어요. 가장 좋은 조건은요. 추가 매수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추가 매수 하신 거는 내가 그만큼 살려고 하지 않았는 걸 더 늘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네. 추가 매수 있는 거는 파시고요. 본전에. 왜냐하면 지금 그 압박감이 있다라고 봐요. 비중이 크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네. 추가 매수 있는 거 매도하시고요. 비중 절반 줄여버리세요. 줄이시고 부담 없게 올라올 때 저는 한 3만 4천 원 부근. 그러니까 꼭 3만 4천 원이 아니라 그 가격대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올 때 그때 이익을 챙기시고 여기서 줄여놓으면은 뭐 가격적인 조정이 내려오면은 밑에 또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단가는 계속 낮춰가면서 내가 일정한 비중 안에서 비중으로 더 확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5%라는 비중 안에서 단가는 낮춰지는데 비중은 계속 들락날락하면 똑같은 비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 이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고 올라오면 33,700원 이쪽에 올라갈 때 이익을 챙기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괜찮으니까 시세적으로 모멘텀,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시고 33,700원 이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위쪽에 조금씩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DC 현대 EP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40원에 5%. 네, 6,340원에 5%. 뭐 다행히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멘토님, 이게 뭐 어제는 급등을 했네요. 오늘은 네. 약간 밀리고 있긴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홀딩이요. 저는 이거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장하고 모멘텀이 좀 맞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좀 들고 가셔가지고 이익까지 내고 나오세요. 저는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 가격까지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내용적으로 지금 산업적으로 산업 기자재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더 좋은 계속 유지되는 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시세가 나왔지만 올 내내 조정이 있었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눌림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충분한 조정을 거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고요. 7,000원 위쪽까지 그 가져가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예, 혹시,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홀딩 하시고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더 높은 목표가 나오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낮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셔도 되는데 한 번에 사지 마요. 지금 제가 5% 가지고 있다고 해서 5%를 지금 자리에 퍽 덜렁 사지 말고 그냥 올라 네. 여기서 현재가 있죠. 네. 네. 현재 가격보다 높으면 절대 사지 말고 기준을 정해버리세요. 제가 기준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현재가보다 사긴 더 사는데 절대 높게는 안 사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네.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또 보다가 아, 그때 더 살 걸 하다가 뒤늦게 또 올라가서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해버린 거예요. 5,800원 위로 안 산다. 내려오면 조금 늘릴게. 이렇게 생각을 딱 기준을 둬 버리시고 사더라도 5% 가지고 계시잖아요. 1%씩 네. 5,800원 대 아래 내가 봤는데 아래고 1%를 일정 기간 동안 바로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낮은 네. 가격일수록 좋으니까 좀 낮은 가격 좋은 가격은 저는 오히려 한 5,500원대 뭐 이런 가격도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있으니까 400원도 좋고요. 예. 이런 때 조금 예. 더 늘려가지고 단가는 떨어뜨리고 목표가는 똑같이 7,000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7,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5%고 매수가는 985,333원이고요. 예. 15%요. 네, 985,333원 그리고 15%. 네네. 아, 참 너무 힘드시겠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거 어떡하죠, 멘토님? 네. 이거는 뭐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네. 저는 이거는 이 기업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나머지 네. 자산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투자는 종목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네. 내 자산 관리가 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15%잖아요. 나머지 85%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이 똑같아요. 시간을 좀 더 기다리고 하다 보면 저는 회복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안 좋은 건 맞아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팔지 말고요. 네. 지금 이 네, 파는 팔지 거는 말고요. 팔지 마세요. 안 팔아도 돼요. 네네. 우려가 네네. 있고 안 좋은 건 맞아요. 분명한 건 맞지만 NC소프트가 우리 네. 국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지 해외에서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 쪽에서 출시했던 리니지 쪽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은 네. 또 반응이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네. 일부 유저들과 그 사행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그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NC도 풍부한 네. 현금성 자본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네. 사업에 또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유저들을 위한 또 정책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부분을 본다라면 다른 게임을 네.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이외의 사업에 또 진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들도 이제 좀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게 시간적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많이 빠진 거를 손해를 보고 버릴 만큼 NC소프트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돈이 네. 많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그 능력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되 절대 더 사지 네. 마세요. 더 사는 가격은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더 네. 사봐야 단가 내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한 50% 60% 된 거를 10% 줄인다? 그 보기만 좋지 더 내려가면 더 아파요. 손실 금액은 똑같고요. 네. 다른 게 하나도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리지 말고 네. 네. 그대로 들고 네. 계시고 나머지 85%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세요. 아시겠죠? 네. 큰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내려오면은 반등의 기회가 되니까 정말 우리가 오지 않는 가격을 생각해도 돼요. 이 가격이 온다고 망했네 이런 생각이 왔었을 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들이 네. 이게 망했다라고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봐야 아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손실을 확대 돈을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걱정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기업은 네. 과정에 있는 거고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기업이 네.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흐름이 좋지 않은 거지 내가 투자를 실패한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머지 있는 자산을 잘 지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뒤로 밀어두고 현재 있는 85%에 대해서 거기서 돈 벌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쓰시고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당황하지도 마시고 투자일 뿐이에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LG 아까 화학처럼 똑같이 내려갔는데 제가 시나리오적인 부분에 조금 다시 긍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뭐 좋은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거와 역시 NC소프트도 뭔가 이 회사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걸 노력하는 거를 지켜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보시고 네네. 나머지 자산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차곡차곡 다른 쪽에서 돈을 벌면 자산은 불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다른 쪽에 신경 쓰시고 NC소프트 홀딩 하셨다가 한 11월 달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가격이 싸든 높든 상관없어요. 문의 주시면 대응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절대 더 사지 말자. 네. 아시겠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모레퍼시픽 우. 네, 아모레퍼시픽 우 선주 매수가량 비중은요? 96,500원 40%. 네, 96,500원에 40%. 꽤 낙폭이 깊네요, 지금. 네. 아모레퍼시픽도 그래도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 우선주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홀딩해야죠. 이건 뭐 팔 우선주를 샀다라는 건 팔 가치가 없는 건데 대형주의 우선주는 가져가야 그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솔직히 말씀 제 입장에서 얘기드리면 우선주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기업에 투자라면 기업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선주를 보고 흐름을 보기에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 기업에 그대로 있는 본질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홀딩하고 기다리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더 늘리지 마세요. 비중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좀 늘리고 싶은데요. 늘리지 마세요. 늘려요. 이 아모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상담에서 똑같이 얘기 드렸지만 내 자산이 중요한 거지 이 종목의 내 평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중도 그렇고 여기 하나에 어떻게 하나에서 얼마 있는 것보다 내 자산이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비중을 지금 40%인데 80%까지 늘려가지고 단가를 뭐 한 8만 원대 초반대로 떨어뜨려놨다. 그래서 올라오면 짧게 수익을 내겠다. 뭐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내 자산이 여기 가서 그 가격이 오지 않았을 때 내 자산은 묶이고 나는 시간적인 효율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을까? 내 자산으로 내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지금 시장성에 더 있을 텐데 분산 투자, 한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하나씩 포트폴리오 좀 나눠서 업종별로 하나씩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나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지 저는 시간적인 효율에서는 약간 분산적인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늘리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96,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 여기서 단가 줄여서 짧게 이익 내는 거나 거기 올라가서 위쪽으로 10만 원대에서 이익 내는 거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간적인 부분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을 늘렸을 때 내려갔을 때는 나한테 그 시드에 대한 자본에 대한 내 자산에 대한 기회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제 의견은 추가 매수 없이 기다려서 위쪽으로 10만 원대까지 회복. 좀 길게 기다리면 저는 11만 원대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회복세, 화장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 그리고 온오프로 연계하는, 그리고 우리가 B2C, B2B라고 얘기도 하고 B2C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업 간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는 기업이 고객한테 바로 전달하는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머스로 이어졌을 때 이 화장품도 거기에 시장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봐요. 직접적인 화장품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미 하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대면이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이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 대한 성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만 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기간까지 홀딩 하시던가 아니면은 밑에서 대응을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저의 기준은 현재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11만 원까지 장기성 투자 가고 뭐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델타 변이 나오면서 이 폭락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델타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를 그대로 두고 치료 그리고 백신으로 우리는 코로나하고 공존하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활동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일어나겠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화장품을 많이 쓸 거고, 그러면 피해주가 수혜주로 바뀌겠죠, 그렇죠? 지금은 피해주라서 내려왔는데 수혜주가 되면 올라간다라는 게 피해주라서 내려왔다라는 게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혜주가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익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아모레퍼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이익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인데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높은 가격, 회복 가격에 샀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회복했던 가격까지 샀으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가 하고 같이 공존하고 더 간다라면 더 위로 가겠죠. 저는 중국하고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11만 원 목표가 드리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 CJ 시푸드요. 네, 매주가량 비중은요? 4,810원에 10%. 네, 4,810원에 1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조금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아,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시제시푸드 작년에는 뭐 이런 후쿠시마 뭐 이런 일본 네네네. 반사수로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선 참 지지부진하네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반등 시 매도요. 반등하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니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재료적인 부분들이 다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올라오면 본전에 매도하세요. 그 음식 쪽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는데 실적으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관심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가는 산업적인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이슈가 너무 강하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발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앞에서도 시세도 파동적으로 저기 2019년부터 해서 만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세가 이미 정점을 한번 만들었다라고 판단되니까 가치적으로도 이 이상이 올라갈 모멘텀이 크게 안 보여요. 현재 상황에는. 그래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가격이 시장에 맞춰서 잘 지키던 가격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네. 다시 저항을 받고 시간적인 요소가 분명히 더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는 가파르게 한번 반등을 준다라면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기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테마성이나 재료적인 부분을 줄 거고 과거에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부터 큰 시세가 나왔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영향을 한번 줄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매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한번 갑자기 올라올 여지가 있어요. 후쿠시마 얘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올라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현금을 들고 계세요. 이해되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끌고 가지 마시고 꼭 매수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가기 전에 또 강연회가 언제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번에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강연을 좀 연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주에 아직 일정을 안 잡혔는데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음 주에 좀 그 이번 주에 못했던 강의를 조금 더 좋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네 분이서 다 같이 하는 또 합동 강연회가 있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제 개별 강의도 아마 일정이 있고. 나올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개별 일정도 따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합동 강연회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튜브 상담 댓글은 어떤 분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워낙 댓글이 많아서 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지홀딩스 5,26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지홀딩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매수가는 지금 5,260원입니다. 5,260원이요? 네. 일단 이것도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성에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뭐 추석도 있고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재료적인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던 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후에 한번 반등이 강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올라오면은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보다 조금 높은 자리인데 한 5,300원대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싸움이 있을 때 좀 잘 매도하는 쪽으로 한번 급등성 흐름이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거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회복하고 거기서 위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 강한 시세 줄 겁니다. 그래서 5,300원 이쪽으로 시세를 크게 주는 날 그때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공부하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솔루엠 28,700원에 15% 성장성을 보고 장기로 가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 생각도 있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수익 구간에 있으시고 요즘 그 ESL 전자 표시 기기 장치 네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성장성이 좋다라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장기로 가는 거? 괜찮죠. 뭐 유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속성이 좀 있을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네. 것보다 지속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성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그냥 지금 오늘 기준으로요. 오늘 가격 또 기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장기로 가고 싶다. 그럼 높은 가격에 안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딱 보이는 이 가격부터 나는 높은 가격에 절대 사지 않고 내려갔을 때만 적금식으로 이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는 내가 적금을 조금씩 넣어도 되겠구나. 지금은 어떤 큰 변동성이 안 느껴지는 그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아 내가 이 박스권 흐름에서 보는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보다 싸면은 내가 적금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익이 될 수 있겠거니 하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모아가면은 내 단가는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적금이라고 하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단가와 주가에 어떤 이슈의 모멘텀이 크로스가 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적금 투자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 비중을 추가로 하시되 그 추가는 아래쪽으로 현재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기간을 두고 적금성을 투자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굳이 정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대보다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이 충분하니까요. 애플, 뭐 삼성에 대한 부분들,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재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적금성 투자로 추가 매수는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IS 넘버원 미스터 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18,950원에 15%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서울 반도체는 일단 분기 역대 최고 실적도 썼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주가는 그 후로 좀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이거는 뭐 시장성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의외로 개인 투자분들 관심이 너무 커요. 맞아요. 네, 너무 커서 반도체 이름이 붙으니까 네. 한미반도체 잘 가니까 서울반도체 이런 생각도 네. 많이 할 수 있는데 약간 LED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LED, LCD, 뭐 패널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모듈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되니까 뭐 이익도 좋고 향후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유지 의견 드리되 추가 매수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좀 더 낮은 가격에 오면 더 좋은 싼 가격에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시장성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더 늘리지 말고요. 아래쪽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이 더 안정적인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14,000원 초반대, 중반대 이런 가격대 내려오면 조금씩 늘려도 되고요. 굳이 급하게 늘릴 필요 없다. 좀 내려와서 싼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흐름일 뿐이에요. 지금은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박스 하단에 위치한 주가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단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건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싸게 사고 회복하고 방향성 바뀌는데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싼 거를 기회로 생각하고 지금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홀딩하고 유지하시고요. 위쪽으로 저는 이전에 작년 초반때, 올해 초반때였죠. 2만 원대 초반때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조금 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면서 하반기 내년 초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비비안 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오텍 13,875원에 7% 여름 종목이라 하는데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뭐 음압병식 관련주로도 엮여있기도 하잖아요, 멘트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특장차 쪽으로 네, 이슈가 돼서 네. 작년 코로나 때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캐리어 에어컨 때문에 그렇겠죠. 뭐 자회사인데 저는 이 오텍이 더 크게 좋아지려면 분명한 거는 그 캐리어 에어컨이 상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고질적인 모멘텀 이슈로 장기적으로 왔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힘든 상황에서 저는 이 기업은 재료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조금 반등 시 매도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익도 있고 다 좋긴 합니다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가 13,800원대다라고 하는데 하단 좀 그렇게 높은 때는 아니니까 뭐 횡보하다가 시장 때문에 빠진 부분 그걸 좀 회복하면은 상단 구간이 한 15,000원 좀 안 되는 자리 언저리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립니까?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생이야기요. 예, 매수가량 비중은요? 13,000원에 20%예요. 네, 13,000원에 20%. 이 종목도 예전 예전에 한번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인선 ENT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죠. 뭐 폐기물 쪽 관련된 부분은 지속성이 계속 있으니까 그쵸.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뭐 친환경 이런 데서 계속 이슈가 되고 네. 너무 좀 친환경 하니까 너무 좋은 친환경만 자꾸 네. 뭐 새로운 에너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맞아요. 폐기물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ESG 얘기할 때 환경에 대한 부분에 폐기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도 좀 많이 변화가 생길 거니까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단가가 조금 이쪽에 있는데 팔지 마시고요. 홀딩하시고 가격이 싸지면 더 20%인데 한 10% 정도는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끌고 가세요. 장기 투자 괜찮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짧고 네, 간단하게 시원하시네요. 네, 시원하시게 상담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그 GS 글로벌이에요. 예, 매수가량 비중은요? 3,145원에 50%. 네, 3,145원에 50%.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단골 종목이에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지 않죠.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시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은 뭐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네. GS 그룹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네,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바뀌고 좋은 모습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홀딩하고 계셨다가 근데 단가가 조금 어중간하긴 하네요. 근데 좀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있긴 할 텐데 약간 여기가 박스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보면 최근에 여기 시세가 강했던 구간으로 약간 박스권 형태일 것 같거든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여기서 약간 박스권 형태로 갈 것 같다는 보이는데 지금 내 우리 사장님 가격이 상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3,100원대 그 위쪽에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 흐름이 이어지고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기다려주고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비중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50%는 가지고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은 비중을 20% 정도 아래로 밑에서 다시 늘려도 되니까 박스권이니까 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아래로 확 줄이셔가지고 다른데 꼭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에서 뭔가 큰 걸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고.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좀 하시고요. 저는 일단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고 내려오면 좀 늘려도 되는 거니까 내려오는 가격대도 좀 더 싸게 2,500원대 아래쪽일 때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일단은 올라와서 파는 쪽입니다. 지금 내려오는데 사시면 안 돼요. 매수가 왔었을 때 팔고 나머지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서 좀 내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6개월 이상 정도 보유 관점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목표가를 3,90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때 갈 줄 알고 좀 샀더니 이렇게 애를 먹네요. 몇 달 됐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고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간다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간다 그러면 다 가겠죠. 그렇죠? 뭐 다 간다라고 해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다 같이 사서 우리가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가서 그걸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간다라고 하니까 진짜 가더라. 그럼 그 사람이 간다라고 어떤 정보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사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관심인 거거든요. 관심이 많은 기업은 좋다라고 하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관심이 지금은 약간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 한번 올라가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단에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또 파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또 그게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한 물량을 매도하려고 한 사람들의 물량이 매도로 나오고 나면 그 매도하는 게 줄잖아요. 그들이 매도하고 싶으면 다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올라오고 난 뒤에 좀 소화를 하고 가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최종 목표가는 네. 좀 긴 기간 투자를 했을 때는 3,900원이지만 아, 그걸 기다리지 네. 못했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매수가 올라올 때 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웅진요. 네, 웅진.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원이에요. 20%요. 네, 3,300원에 20%. 지금 2,430원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도. 예, 예. 정치인 테마주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난 그걸 모르고 쫓아가다가. 아, 그러셨어요. 예. 아, 더 억울한데요. 모르고 심지어. 네. 억울한 게 아니죠. 이거는 잘못,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예. 제가 혼내긴 좀 그렇고. 네. 네, 일단 이거는 진짜 혼나야 돼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뭐 한 번 갑자기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뭐 샀다라고 하면은 회복할 수 있겠지만 몇 번이고 막 번쩍번쩍 올라왔는데 그것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앞에서 한번 이게 막 움직이는 걸 봤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사기 이전에 웅진이라는 기업이 막 움직인 건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움직이니까 그거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움직여버렸으면 에, 안 해 하고 버리고 내가 그 움직이기 전에 봤던 가격이 오기 전까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밑에 가격에 내가 처음 봤던 가격일 수도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을 사면은 아, 내려갈 때 손절도 짧고 뭐 회사가 좀 안 좋나라는 거 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번쩍 올라간데 사니까 위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살피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팔 기회를 안 줘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도 20% 정도인데 매수가에 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방향성이 꺾인 거예요. 좀 올라와서 이 각도로 가다가 한번 각을 낮췄다가 한번 시세까지 주고 더 못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향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 나갈 때 그 시장성이 좀 좋아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연결이 된다라면 한번 줄 테니까 뭐 대선이 뭐 누가 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뭐 상한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투자 자체를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내 돈을 쉽게 투자라가 아니라 약간 너무 쉽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투자를 한 거니까 이거는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전에 상한가 가기 한 2,950원 정도 될 것 같아. 2,950원. 네. 이 가격 정도가 2,900원도 아니고 2,900원 정도 여기 올라올 때 비중을요 확 줄여놓고 한 70% 정도 줄여놓고 한 5% 정도나 10% 이내로 조금 유지하셨다가 거기서 한번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비중을 줄여놓으셔야 나중에 또 꺾이더라도 어떤 다음에 대응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비중을 자꾸 20%인데 40%, 60%, 80% 늘려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안 사요.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든 내가 투자했는 자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더 늘리려고, 내 자산을 더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빚이 되고 쌓이고 손실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900원 이쪽에 올라오면은 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전량 매도해도 되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한번 이 흐름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70% 줄이시고 나중에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전략을 짜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팔지 말고요? 네, 팔지 말고 지금 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팔지 말고 반등 주면 파세요. 지금 이 손절을 가져가기에는 재료적인 측면이 조금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것도 좀 잡긴 잡아야 되겠네요. 2,200원 이탈하면은 2,200원이에요. 이거 이탈하면은 비중을 잃어도 괜찮아. 이거 잃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절반 안쪽으로 줄이시고 그래야 밑에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고 다음 대응을 또 할 수 있어요. 내려오면 반등이 또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기업은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고 내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유지하셨다가 올라오면 2,900원에서 대응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 에코프로비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2,900원에 10%.
네, 18만 지금 2,900원에 10%. 네네. 네, 정말 자리가 환상적이네요, 정말.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조금씩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 팔아야 되는지, 내려와도 버텨야 되는지. 네. 오히려 여기가 더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요? 제 말이 맞죠? 더 고민스러우시죠? 네네. 이게 오히려 더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저는 이럴 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고민스러울 때 나는 이익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 이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냐면, 더 올라가면 내가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데 다 팔아버리면 아쉬워요. 근데 떨어지는데 내가 이익이 많이 보고 있던 게 떨어져서 이익이 감소하니까 또 아쉬워요. 그럴 때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30% 정도 줄여요. 100이라고 치면. 3분의 1 정도 줄인다라고 하면 나머지 7분의 1 정도 나머지가 남아요.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 3분의 1 팔았던 것도 같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던 비중이니까 이익이 같이 존재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근데 따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같이 가져가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는 동안 비중을 한 번 또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과감히 한 30%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 나머지는 버티되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면은 내 매수가를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가격은 익절하고 내 매수가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내 매수가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들고 있었을 때 관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익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만 원대 23만 3천 원 23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또 30%를 더 팔고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틈반틈 팔았는데 내가 이익이 이 밑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맞죠? 다 합쳐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나머지가 위로 가면 또 이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23만 원 쉽게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익은 제가 나눠서 30은 얘기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챙겨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익을 차곡차곡 챙겨가세요. 더 위로 가도 유지하시면서. 이해되셨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성의있게 상담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테마주 볼 텐데요.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이 경쟁사의 후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안고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경남스틸 한국선제 모두 신고가 기록했고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휘닉스 소재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연제약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원료인 플라스미드를 생산할 수 있는 충주 공장이 11월에 준공 완료된다고 합니다. 국내외 제약사들로부터 벌써부터 생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연제약 장중에 19%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왜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11% 강세를 보여주면서 6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밝혔고요. K뉴딜지수에 편입되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묻어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현재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9%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3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이 간밤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업체인 차지 포인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현대차가 2025년 이후에 출시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라는 모멘텀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외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주 전자재료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어제 3%대 조정을 받았던 원익 P&E도 오늘장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도 3%의 상승세 3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